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요즘 꽃샘추위가 한창입니다.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비염도 조심하셔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희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희석을 삽목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희석은 지인집에서 삽목으로 얻어갖고 왔었습니다. 삽목으로 얻어갖고 와서 월요일날 얻어갖고 왔었는데 바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화분에 옮기지 못하고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놨습니다. 물꽂이를 해뒀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 아, 나 오늘 수요일인데 3일이 지났네요. 물꽂이 해놓은지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큰맘 먹고 시간이 나서 화분에다가 삽목을 해볼까 합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미리 화분에다가 이렇게 흙을 담아놨습니다. 삽목할 흙을, 다육이 흙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담아, 꽂이를 해보겠습니다. 삽목을. 이 희석은 예전부터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쉽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키워지지가 않아서 그냥 미루고 미루고 하다고 하였는데 또 우연하게 또 이렇게 키워볼 기회가 생깁니다. 지인집에 갔더니 이것을 화분에 많이 커서 이렇게 삽목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집에 가져가서 심으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얼른 받아왔죠. 하나하나 잘 심어서 이게 심으면은 삽목을 하면은 뿌리가 잘 나서 잘 키워져야 되는데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잘 클지 아마도 잘클 거라고 생각하고 키워봐야겠습니다. 의외로 저는 이렇게 식물들을 삽목하거나 아니면은 심거나 또 사갖고 와서 가꾸면은 의외로 저희 집에서는 화분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감사하고 환경이 잘 맞는지 환경이 잘 맞나 봐요. 저희 집하고 식물들하고. 그래서 항상 고마워요. 잘 커져서. 이거가 힘이 없네요. 푹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영상에 가끔 영상에 보면은 이웃님들의 심은 희석 화분을 보면 다육 화분을 보면은 예쁘고 멋스럽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났고 한번 예쁘게 키워봐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야 한번 심어서 키울 기회가 됩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서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다 심어진 것 같습니다. 다 심어져서 이제 위에 아사토르 살며시 얹어 보겠습니다. 조심조심 조심스럽게 마사토를 얹어서 따독따독 따독따독 사이사이를 따독따독 다 채워야 되겠습니다.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커야 될 건데 아마도 그러겠죠? 잘 커주고 뿌리도 잘 내리고 무럭무럭 잘 커서 꽃도 예쁘게 피워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믿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희성 화분이 잘 됐는 것 같아요. 잘 됐습니까? 잘 됐죠? 감사합니다.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요. 요즘 꽃샘추위가 한창이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또 꽃가루가 나는 시기니까 비염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운 가득하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